자, 그러면 관련한 좀 자세한 얘기들은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오늘 아침에 보면은 오늘 미국 증시는 테슬라 얘기 참 많이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시간에 거래해서 다시 올라가는 건 봤는데, 테슬라가 움직임에 따라 나스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됐고, 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회계 협정 파기죠. 근데 그거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루싱 커피? 예, 그거 이제 회계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았잖아요. 분식 회계 관련된 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재가 있을 것이다, 중국 기업에 대해. 근데 이게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미 알려진. 아직 발표는 안 됐고요. 아, 발표는 안 그냥 됐고 파기만 한 거예요? 파기도 안 했고요. 그럼 그 내가 뭐예요? 할 거야, 이거 트럼프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팩트가 해야 돼. 팩트가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검토할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검토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네, 계속 그 하고 다음에 이제 있었고. 미국 국무부 이제 경제부장관 쪽에서 그와 관련돼서 이게 MOU잖아요. 이거를 네.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언급해 왔었던 거. 그러니까 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유동성을 쏙쏙 빼가니? 네. 이거 상장 규정을 좀 유동성이라고 강화시 하셨는데 돈왜 가져가냐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예. 상장 규정을 좀 강화시킬 거야라는 게 바로 그 회계 협정을 폐기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따져놓고 보면 이게 미국에 상장을 하려면 미국 회계 방식에 따라야 아, 따라야 되는데 되는데. 그거를 이제 면제를 해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회계 규정 안 따라도 상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상당히 쉽거든요. 그런 그때 당시에 것들. 이런 얘기 나올 때 알리바바도 그때 막 이렇게 등락이 나왔던 기억 근데 나거든요. 이제 지금 뭐 알리바바라든지 진동닷컴이나 바이두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대형사고 회계 규정 잘 지키겠죠. 그러겠죠, 뭐. 그러겠죠. 예. 우리의 상상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는 아니 중그그 그 부분하고는 관련된. 관련이 없는데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은 중국도 화가 나죠. 그래서 최근에 SMIC인가요? 그 반도체 쪽 있잖아요. 그거 홍콩 쪽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쪽에서. 좀 있고 또 오늘 장중에 그 신장 위구르 그 제재를 통해 가지고 그 중국 정부도 그걸 주도했던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 예전에는 뭐 하원 뭐 의장도 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제재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이 미중 마찰이 좀더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군요. 그게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또 변동성이 키울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지만 변동성은 크진 않았고요. 이제 뭐 0.4%에서 1% 정도 여기서 1% 정도 0.94%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일단은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그 테슬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사요. 그러니까 다 개인 근데 투자자분들이 그 원인이 뭐냐면 두 좋아하잖아요. 가지. 9월 22일 날 100만 마일 배터리 발표할 수도 있다.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네. 데이인데요.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날 9월 20, 이거 확인해봐. 그게 이제 예. 주주총회랑 겹쳐가지고 이제 그걸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가 발표를 했네요. 테슬라가 그게 이제 중국의 CATL인가 그쪽 그 배터리 회사랑 해가지고 협정해서 그걸 만드는 건데 그게 뭐 지난 올해 연초 연 2분기 정도에 뭐 지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GM이랑 뭐 대부분 다올 연내에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의 임박했다 이런 발표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그러면 짝짝꿍해서 잘 나갈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기대. 두 번째가 왜 올라가냐? 뭐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더 조적적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팔릴 거야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판매 대수는 크게 증가를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 최근 들어서 막 하루에 10%씩 막 폭등했던 그게 무슨 루머가 돌았냐면 S&P 500 지수 편입.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규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4개분기 연속 흑자예요. 거긴 부족하잖아요. 지금 3개분기 연속 흑자. 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까지. 이번 분기가 흑자가 돼야만이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도 대부분 전부 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 보일 거다.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공장이 멈췄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의외로 만약에 흑자를 보이게 되면 그렇죠. 일단은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흑자가 날 거야라고 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흑자를 보일 거다. 왜 그러냐면 조금 들어서 중국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 전기차죠 일명 이제 그쪽에 판매 대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판매 대수를 상향 조정을 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 지난번 기각 팩토리 쪽에서 움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올해 뭐 50만 대 뭐 판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43만 5천 대인가 그걸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46만 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흑자를 보이게 되면 많은 이게 우리 그 SPY라고 하잖아요. 스파이. 네, 스파이. 거기 ETF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거 기관 그게 이제 한다는? 그게 이제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를 편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시가총액도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 SPY는 좀 비싸다면서요, 수수료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하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S&P용 ETF가 따로 있고 기관용이라면서요, SPY가. 그것도 그렇고요. 아, 이렇게 제가 얘기 들은 건 그렇다고요. 예.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야후가 한번 들어가면서 며칠 만에 한 68% 거의 7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번 분기가 만약에 적자를 보이면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자를 보이면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테슬라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주 실적이죠? 다음 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요거 그러니까 실적 이번에 흑자냐 적자냐 이거에 따라서 나스닥이 움직였어요. 테슬라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저께 16% 넘게 급등을 하다가 왜 갑자기 빠졌냐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차익 매물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이됐고 갑자기 훅 빠지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포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고 사실은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로 인해서 그 다른 쪽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4.5%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고 고점 대비 7.5% 빠진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4% 넘게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끝났고 뭐 페이스북, 엔비디아 뭐 기타 등등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면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쪽 대부분 다 급등을 했잖아요. 이쪽이. 근데 이걸 보면 어저께 관련된 종목들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 차익 효과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잘 나오긴 했는데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유입이 되면서 매물이 출혈되면서 중국 증시가 거의 2%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반등 줘가지고 0.97% 1% 미만으로 또 줄어들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다.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지수의 흐름 자체는 사실은 우리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시장 자체는 뭐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와서 나스닥이 어제 2% 넘게 급락을 했던 요인이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좀 팔아보자라는 심리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흐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장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